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7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민수기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헌신의 약속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헌신의 약속을 드리는 것이 서원인가? 크게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하며 드리는 헌신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헌신의 약속, 이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건적인 서원이죠. 그렇죠? 주님, 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서원입니다. 이 조건적인 서원, 성경에 많은 인물들 드렸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한나가 있습니다. 어떤 서원 드렸습니까? 주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은혜 주시면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조건적인 서원이죠. 이 서원을 한나는 드렸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소원하며 드리는 헌신의 약속 드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주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의 약속을 합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헌신의 약속, 조건적인 서원 드린 것이죠. 또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가 또 서원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처음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전쟁 끝나고 오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드립니다. 이게 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헌신의 약속이죠. 사실 이 서원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 서원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예전에 주님께 이런 서원 드리지 않았나?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원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 첫 번째는 주실 은혜 기대하고 소원하며 드리는 헌신의 약속. 두 번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있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떤 헌신의 약속하냐면 주님 저의 재산 절반이나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 헌신의 약속을 하죠. 이것도 저는 서원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서원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저도 서원 여러 차례 많이 했었고요. 아마 이 서원하면서 특별히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 이 은혜 주시면 꼭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이 서원이 있는 신앙생활의 순기능을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서원대로 살아가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큰 유익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헌신됩니다. 주님께 아들도 드리고요. 내 신앙이 조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헌신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원이 있는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 희생도 있고 대가도 치르고 이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신앙생활의 한 방편이 서원이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서원의 순기능, 그 유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십시오. 또 서원했습니까? 서원한 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더 헌신된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 부분을 꼭 마음에 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했습니까? 반드시 지키십시오. 반드시 지키기를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죠. 서원했느냐? 자,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렇게 헌신을 약속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 그러나 반드시 이행하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를 힘써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이 서원을 잘 이행하고 지키면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우리는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헌신된 자로 드려지니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대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약속했어요.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께 살려주시면, 회복시켜주시면, 은혜 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서원하고 나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기분이 다르다고 그런 마음으로 급할 때는 서원했어요. 헌신을 약속했는데 그 은혜를 입고는 내가 서원을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지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데 나는 안 지킵니다. 예.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조건적으로 구하고 얻고 나면, 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기 힘들게 된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주시면, 예, 헌신하겠습니다.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예, 그는 은혜 받았어요. 예.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면, 예, 하나님과 야곱과의 그 신뢰 관계가, 예, 얼마나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본문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34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분명히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어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야곱의 딸 디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예, 그 가정 가운데 막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거예요. 35장, 창세기 35장 보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서원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이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너무 다급해서 주님 이 은혜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은혜 받고 나서는 다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불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게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랄지라도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이후의 삶이 행복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실 이 실수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이 허물이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합니까? 주님께 서원했는데, 이미 그래서 그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 예전에 했던 서원, 그 약속, 그 너무 아까워서 또 너무 부담되어서 이루지 못하는 서원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서원 이제 이행하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신실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 그 서원을 주님 앞에 약속했다면 분명히 또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헌신의 마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드린 이 헌신의 약속, 이제는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큰 유익이 될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서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 이 구약적 서원은 조건적인 서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이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의 서원이 조건적인 서원, 조건적인 헌신의 약속을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인 서원 되기 원합니다. 저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무조건적인 헌신의 약속. 이거 주시면 섬길게요. 예. 이것도 우리가 신앙이 아직 어리고 약하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라면 무조건적인 헌신의 약속이요. 예,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니까요. 주님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저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약속하겠습니다. 예,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주님, 때로는 제가 헌신해서 뭐 잃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드릴게요. 이게 무조건적인 헌신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 이 헌신의 약속, 조건적인 서원에서 무조건적인 서원으로 나아가는 예, 이 신앙의 성화가 서원의 삶에 있어서 성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원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서원은 신중히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예 서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서원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서원은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서원했다가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요.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함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중히 해야 돼요. 신중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입니다. 예, 오늘 이 3절 이하에 대한 내용, 16절까지 보면 이 여자가 서원할 때 어떻게 서원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또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에게 서원한 내용을 말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과부, 남편이나 뭐 아버지가 없는 과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규례거든요.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서원의 내용을 얘기해야 되고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남편이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신앙적인 또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 남편에게 또그 가정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예. 그러니까 서원에서 실패한 것도 사실 그 가정의 총책임자인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서원을 얘기해라.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서원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영적인 제사장들,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서 이 서원이 합당한 서원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신중해야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예, 그때, 뭐그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제사장에게, 예, 영적인 책임이 있는 지도자에게, 뭐 저와 같은 사람에게, 예,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혹은 가장 신앙의 멘토에게 이 서원의 내용을 함께 아뢰고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합당한 이 서원의 내용인지를 함께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묻고 결정하는 것, 이게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서원을 신중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결정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차원에서 유익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서원을 했어요. 그 함께 하는 영적인 제사장 혹은 목회자가 이 서원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 분이 서원했습니다. 주님, 이 서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원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동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서원, 자, 서원의 유익 많이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약속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헌신이 있는 서원의 약속 주님께 올려드리되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복된 서원이 있는 헌신의 약속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